유명 연인을 동원해서 홈쇼핑 광고를 한 돈가스 제품에 대해서 검찰이 내용물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적다면서 해당 업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측정 방법이 잘못됐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과 업체, 누구 말이 맞을까요? 고정현 기자입니다. 연예인이 홈쇼핑 광고에 직접 나와 자신의 별명을 단 냉동 돈가스를 홍보합니다. 해당 제품은 홈쇼핑에서 재구매율이 타 제품보다 두세 배 높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돈가스의 등심 함량이 포장지 표기보다 낮다며 업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600만 팩, 시가 76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실제 함량이 표기보다 17% 정도 적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구체적 규정이 없는 냉동 등심 측정을 검찰이 주관적인 방식으로 실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물기를 빼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압력으로 몇 회에 걸쳐서 물기를 빼내는 건지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등심 투입량 관련 장부 등 기본적 자료도 살펴보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건 인정했지만 농림축산물 검역본부 직원과 해당 업체 직원이 함께 측정한 거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해당 제품의 등심 무게를 물만 털어내고 재보니 업체가 주장하는 기준치보다 4g 정도 부족했습니다. 업체는 함량이 부족한 제품은 전체 돈가스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